포즈 취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번에는 가운데 계신 기자님들, 가운데 계신 기자님들, 열정적으로 찍어주고 계신데요. 뺨을 던져 포즈 부탁드릴게요. 예. 오, 뭔가 비장함이 느껴지는 포즈인데요. 아, 요 글래드로 굉장히 무언가를 한결같이 꾸준히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그쵸? 요새 들어서 하게 되더라고요. 네. 더더욱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네. 그래서 근데 그 긴 시간 속에서 저희가 항상 뭔가를 정말 특별한 걸 막 엄청 갑자기 확 준비했다가 갑자기 잠깐 쉬었다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항상 그냥 꾸준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팀을 수식어로 하면은 저는 성실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굉장히 좀 뭔가 지루하고 좀 재미없는 답변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성실함이라는 게 그 어느 시대 때보다 맞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을 발하는 그런 단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실함 뽑았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일이죠. 예, 성실함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창민이가 네. 이야기를 해줘서 예. 문득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얼마 전에 사적인 자리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동방신기를 만약에 수식어로 표현하자면 약간 와인 같은 그룹이지 않을까 라고 예. 생각을 들었던 게 네. 와인도 시간이 숙성이 될수록 그 맛과 향이 진해지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저보다 창민이가 와인을 더 잘 알지만 네. 그런 만큼 저희 동방신기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희의 맛과 멋이 풍겨지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음악도 있지만 무대 위에서 그게 더욱더 빛나고 또 은은하게 남겨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와인 같은 그룹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